15추천사 하겠습니다. 자, 추천은 뭐냐면 근혜를 얘기해. 근혜를 얘기하고 사는 말씀사사야. 그러니까 추천사는 근혜 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뜻이야. 근혜 타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제가 춘향이의 말 이렇게 되어있잖아, 그지? 춘향이 하면 그네가 생각나지. 춘향이가 타는 날 광활도에서 그네를 타다가 이몽룡과 만났지. 그러면 아, 이거 춘향전과 연관이 있구나 알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고전소설 춘향전의 그네 타는 장면을 빌려와 현실세계에 벗어나 초월적 이상세계에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고전소설 춘향전이 창작 배경이네. 그러니까 이런 걸 고전소설 춘향전을 차용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화자는 누구냐면 춘향이 말이잖아. 말 화자는 춘향이 되고, 자, 청자 듣는 사람은 향단이 되고요. 향단이가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그네를 밀어달라 그래. 그러면 그네는 봐봐. 그네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그네는 한없이 갈 수는 없어. 그러면 이거 뭐냐면 춘향이 초월적 세계로 나가고 싶지만 초월적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근데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현실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소통과 단절의 매개체가 되는 게 그네야. 그네. 조금만 볼게. 자, 향단아 이렇게 불렀어. 향단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네의 줄을 밀어라. 자, 향단아 이렇게 부르면 부르는 표현법 뭐지? 부를 호자 들어가가지고 돈호법이라 그랬지. 그리고 향단아 이렇게 대답은 안 해도 부르기만 해도 대화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네 줄을 밀어라. 그리고 명령을 하네요. 명령형. 자, 아까 그네가 뭐라? 올라가긴 하지만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통과 단절이고요. 단절의 이중적 구조. 왜 그네줄을 밀으라 할게? 먼 바다로 가게. 먼 바다는 지금 춘향이가 가고 싶은 곳이네. 춘향이가 지향하는 공간. 여기서 보면 초월적 이상세계. 자, 이상세계가 되겠죠. 근데 그게 뭘 돼요? 먼. 그 공간적 거리감이죠. 먼 바다로 뭘 밀어내듯이, 배를 밀어내듯이, 밀듯이, 직유법이지.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 인양. 이런 게 직유법. 자, 밀어내듯이 향단아. 한 번 더 불렀네요. 자. 이 다수구탄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백앤모에 내이는 풀꽃대미로부터 사자란 나비새끼 깨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밀듯이 향단아. 근데 요 수양버들, 흔들리는 수양버들, 그리고 백앤모에 내인 듯한, 그러니까 수놓은 듯한 이런 뜻이야. 수놓은 듯한 백앤모. 옛날에 백에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 부분 여기 술을 놨거든. 그거야. 술을 놓는 듯한 느인 듯한 풀꽃대미. 그리고 나비, 자잘한 나비 새끼. 나비 그리고 새끼 깨꼬리. 이런 것들은요, 지금 선생님 네모한 것들은 지상의 아름다운 것들이야. 지상의 아름다운 것들이고, 지금 춘향이가 애착하는 존재들이야. 존재고, 그리고 미래를 갖고 있는 것들이겠지. 그러니까, 아주 내어밀듯이 향단아. 그리고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아까 배를 밀듯이, 내어밀듯이 바다로, 먼 바다로 밀어달라 했지, 그지. 그럼 바다에 가려보면 산호 왔으면 어떠니? 얘는 방해하는 존재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항해를 방해하는 존재고, 방해하는. 자, 현실적 제약이 됩니다.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하늘로 가고 싶은 것이지. 뭐와 바다와 일치하지. 바다와 일치하는 이상적 세계죠. 나를 밀어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올려다오. 올려다오. 이렇게 뭐보다 부탁하는 거지. 자, 이 울렁거리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저 하늘로 채색한 구름같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다오 해가지고, 점점 소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점층적 구조로. 나를 점층적 구조로. 자, 나를 밀려다오. 뭐 같이, 구름 같이 나를 밀려다오. 하나씩 더 붙이, 그지? 점층적 구조로. 구조 똑바로 적어줘야겠다. 구조로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뭐 했다오. 이렇게 느낌표 있고 이런 건다 영탄법이라 그래.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영탄법이야. 감탄을 나타내는 거 영탄법. 서로 가는 달 같이 서 긍정적인 거야, 좋은 거야. 서 우리 불교에서 극락 세계를 갖다가 뭐야, 서방 정토. 자, 서방 정토 극락 세계야. 극락 세계고 좋은 거야. 가는 달 같이 달은요, 달은 자유롭게 갈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권해주를 밀어서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달은 나와 달리 자유로운 존재야. 자유로운 존재고요. 그리고, 자,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래도 갈수 없다. 아무래도 갈수 없다. 그러면서, 그네 줄 올라갔다 내려올 수밖에 없지, 그지?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란, 없는 인간의 운명을 나타내고요. 인간의 운명. 그래서, 아무데나 갈수 없다. 좌절감.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다나 해가지고 뭐하고 1년과 비슷하지, 그지? 근데 똑같진 않지만 1년과 유사해요. 1년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지? 유사한 거 유사해요. 이런 거 갖다가 우리 1년하고 처음에 1년하고 마지막 년이 비슷한 거, 머리 숫자 쓰고 꼬리 밑자 써가지고, 자, 비슷한 걸 갖다가 수미상관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약간 변형된 수미상관입니다. 자, 준영이가 이상세계로 가고 싶어서 황단이에게 지금 그네를 밀어 올려달래. 쭉 나아가듯이 지금 1번, 자, 옆에 문제 볼게요. 1번, 하자가 황단이에게 명령하는 거, 뭐하니? 뭐하니? 자, 그네줄을 밀어라지, 그지? 그러니까 2번. 자,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것. 인물이 황다나. 자, 그리고 황단이 부르는 춘향이 나오고, 이도령 안 나왔죠? 3번 안 나왔고요. 3번. 이 시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말아? 춘향이가 황단이에게 말하는 구조죠. 4번. 하자가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닌 것. 가고 싶은 것이 바다하고 하늘이지. 그러니까 1번이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이고, 하자가 그네를 밀어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 그네를 밀어 쫓아가고 싶은 것이 어디니? 하늘과 바다다나, 그지? 그러니까 섬은 방해물이었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스톱하시고요. 문제 OX 풀고, 그 다음에 맞춰봅시다. 아, X는 하나다. 자, X 하나 찾아봅시다. 스톱했죠? 자. 다 풀었죠? 이제 하겠습니다. 1번, 이 시의 부제, 춘향의 말, 이를 통해, 하자는 누구? 춘향이 맞죠? 그리고, 향다나 불렀으니까, 향다는 시적 하자인 춘향이가 말을 건네는 대상 맞죠? 하자는 반복적으로 시적 대상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뭐하니? 그네를 밀어 올려다 하면서 소망을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2번, 그네는 춘향을 바다로, 하늘로 다가설 수 있게 하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자, 내려오지, 그지? 그래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 그죠? 맞다. 이를 통해 그네가 소통과 단절의 이중적 구조.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하자는 수양버들, 풀꽃대비, 나비, 깨꼬리.
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했는데 얘들은 뭐라 그랬니? 자, 현실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지? 벗으라고 하는 것들 막, 것들로. 자, 감각적이고 현재적인 애착의 대상 맞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4번.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해서 산호와 섬은 장애물이라겠지, 그지? 이상세계로 날아가는 장애물. 그러니까, 현실적 장애물. 그죠? 그러면 지상세계에 해당하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5번. 하자는 밀어 올려 다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지, 그지? 그럼 이런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겠지. 반복되면 운율 형성 맞고요. 그리고 밀어 올려 다오 하자의 소망. 그죠? 소망을 여러 번 얘기하니까 강렬하게 드러낸다고 할수 있겠죠? 맞습니다. 작가는 불교적인 색채이시여. 뭐야? 서로. 서. 그지? 서로 가는 달. 서방정토라고 얘기했지. 서방정토와 같은 불교적 이상세계. 맞습니다. 할수 있으면 그것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달은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존재. 그렇게 볼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나는 아무래도 갈수 없다는 하자의 고백은 이상향을 꿈꾸긴 하지만 현실 속에 존재한 아름다운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자 욕망, 요구 아니죠. 왜? 근혜술에 모여있기 때문에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날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한 거지. 포기하지 못한 하자 욕망 아닙니다. 그래서 X. 자, 5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춘향의 욕망은 다시 한번 드러내, 욕망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연호로 의미상 1년과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지 않으니까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쪽 갈게요. 67쪽. 자, 구조 정리해 볼게. 좌절과 한계를 나타내는 거.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죠? 자, 좌절과 한계. 내가 가고 싶은 거, 반대되는 거. 자, 반대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욕망과 동경. 동경인데 좌절하고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지. 천상세계적, 이상적, 초월적 세계를 나타내는 거. 뭐 있니? 하늘과 서, 바다, 이런 거. 그리고, 근데, 들려주지만 다시 떨어지는 게 뭐니? 근혜지, 그지? 근혜. 근혜는 어떤 의미? 소통과 단절. 그 지상세계는 수양버들 풀꽃댐이 나비 꾀꼬리는 지상세계지, 그지? 그는 현세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애착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제부터 보자. 주제. 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자,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야. 초월적 세계로 가고 싶은 인간의 갈망. 시적 화자의 태도. 시적 화자의 태도는 벗어나고 싶은데 못 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올려다오. 그렇게 끝없이 갈망하잖아. 그지? 그래서 기어. 작품의 모티브는 춘향전이지. 그지? 고전소설 춘향전을 차용하였다. 차용, 빌렸다. 그게 작가의 상상력 플러스 돼가지고. 새롭게 구성한 거야, 니은. 그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떻게 돼 있니? 자, 황단에게 말을 황단하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요. 근혜를 매개로 하여 인간 본연의 갈망을 그리고 있다. 시옷.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자, 상징적 의미의 시옷. 바다, 하늘 다 상징적 의미의 시옷이, 그지? 그리고 대조적인 의미의 시옷가 뭐니? 바다와 하늘은 이상세계고, 풀꽃댐이, 뭐, 꾀꼬리 이런 것들은 지상의 세계. 대조적인 의미의 시옷 있고요. 그리고, 밀어 올려다오 하면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통사 구조의 반복, 다시 얘기할게.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66쪽 가겠습니다. 66쪽 문제풀이 스톱하시고 문제 먼저 푸세요. 문제 먼저 풀고 그리고 설명 봅니다. 1번. 자, 시상 전개 및 문체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요. 말을 건네는 형식 맞네요. 그죠?
반복적인 올려다 올려다 반복했지, 그지? 소망을 전달한 거 맞죠? 그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간절함이지. 1번 맞네요. 그러면 딴거 뭐가 틀렸는지 볼게. 고전소설을 차용한 거 맞죠? 내용뿐만 아니라 문체적인 측면에서도 예스러움이 드러난다. 이거 예스러움이, 자, 차용만 맞아, 차용만. 딴건안 맞아. 탕간오리 행포, 이거 아니야. 그리고 두 인물의 말을 주고, 향단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고받는다면 안 돼요.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전달한다. 아니지. 춘향이 주관적인 독백이야. 주관적인 거, 주관적인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역 미역, 기역 비협의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이 시는 춘향을 하자로 삼고 춘향이 그네를 타는 상황을 빌려 하자에 대한 애착을 지니면서도 감각적인 현실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난 초월적 이상세계를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면 초월적 이상세계에 해당하는 거 하고 감각적인 현실적인 삶하고 나누면 되겠지. 자, 바다 초월적인 거. 그리고 풀꽃댐이, 자, 수양버들 풀꽃댐이 나비 새끼 이런 거다 지상적인 거지, 현실적인 거지, 서 이상적인 거, 하늘 이상적인 거. 그러면 기역, 미연, 비협, 기역, 미연, 비협하고, 기역, 미연, 비협, 그리고 니언디귿, 리얼. 3번이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감상한 독자가 하자를 자신과 비슷한 나이라고 가정하고, 하자에게 가상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거, 이런 문제는 뭐야? 여기 내용을 파악해서 찾아라는 거지, 그지? 춘향아, 안녕. 나도 어렸을 때 그네를 타본 적이 있지만 오늘 이 시를 읽고 내가 그네를 통해 도달하고 싶은 세상은 어떤 곳일까 하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맞죠? 자, 돌아오고 싶은 세상이 있었지, 그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것들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지 않니? 그래서 풀꽃댐 이런 거 있잖아. 풀꽃댐 이런 거 애착 갖는 존재도 나왔지, 그지? 근데 너의 눈은 저 멀리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그네줄이 나무에 매달려 있듯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맞죠?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내려오잖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서방 정토로 가는 종교적 해탈? 이게 웬 종교적 해탈이야? 그냥 이상세계지. 종교적 해탈 이런 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4번 틀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너의 몸부림은 그치질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밀어 올려다 하잖아, 그지? 되돌아오더라도 계속 밀어 올려달라는 그네처럼 말이야.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4번 종교적 해탈 세계를 이루는 거, 이런 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